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선주 2차 혁명을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6월 8일자 방송에서 우선주 상승 논리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방송 이후에 강조해 드렸던 우선주들이 급등을 해서 나름 체면이 섰고요. 당시에는 그 댓글 반응들도 좋은 것 같아서 새롭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투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주 매매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보통주 기준으로 주도주 논리에 그 부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 상승 추세에 있는 우선주를 공략을 해야지 효과적인 이익이 달성이 되지, 하락 추세에 있는 우선주를 매매하게 되면 손실도 이제 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보통주와의 괴리율과 유통 주식수가 되겠는데요. 보통주와 괴리율이 크면 클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많은 키보다는 이제 적을수록 유리한데, 상대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적게 되면 다소 이제 투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셋째는 역시 그 단기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체험 VIP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전에 6월 8일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당시 그 삼성중공업 이제 보통주와 이제 우선주인데요. 그 전에 수급은 내재 가치나 재료 가치에 철저하게 선행한다.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이제 선배로부터 이제 많이 배운 내용인데요. 아무리 우량주라 하더라도 공급이 물량이 어떤 공급이 많으면 매도세가 강하면 주가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제 아무리 부실주라 하더라도 수요가 많게 되면 사자가 많게 되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기본이죠. 자, 당시 이제 6월 8일자에 삼성중공업 보통주가 7,050원이었는데, 현재가는 대략 한 6,500원대가 정도가 됐네요. 장중에 이제 그 7,9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자, 아래 우선주를 보시면, 방송 당시, 6월 8일자 방송 당시에 20만 1,500원이었는데, 오늘도 상한가가 들어서 74만원까지.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수가 14만, 11만 4천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바람직한 건 아니나 소액 투자 입장에서 저점에서 잘 잡아놓으면 굉장히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6월 8일자 당시에도 이제 SK증권 보통주와 우선주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따로 이제 편집한 게 아니라 6월 8일자 방송 내용을 바로 제가 캡처 잡아서 올린 겁니다. 당시에 이제 보통주가 676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주가 좀 높았죠. 상당분 2,730원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보통주도 제법 올랐습니다. 6,760원에서 장중고가가 이제 7,075원까지 올라갔었고, 아래 우선주 보면 당시 2,730원에서 오늘도 상한가로서 9,040원까지 급등했어요. 뭐 저도 당연히 못 샀는데요. 혹시 그 당시에 좀 SK증권 우선주를 매수하신 분이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좀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원래 사실 6월 8일날 제가 우선주,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유리하다고 방송했던 내용의 핵심은 삼성전자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낫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원래는 사실 그 삼성전자가 보통주가 30%캔 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주 쪽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도가 이제 폐지됐죠. 그래도 오르는 파동에서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훨씬 이제 낫다고 봅니다. 잠깐 비교해 보면은요. 외국인 비중이 지금 외국인 지분이 보통주는 지금 55.1%고요. 발행 주식수가 59억 7천만 주, 59억 7천만 주. 그리고 시가총액이 대략 한 330조죠. 반면에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이 88.1%예요. 88.17%입니다. 실제 이제 유통 물량이 이제 12%가 안 되겠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지분을 최소한 한 5%에서 한7% 정도를 늘린다면 의외로 상승 파동에서는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상당히 강력한 어떤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이제 8억 2천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통 물량은 이제 한 8천만 주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한 4천만 주 정도를 추가로 매수해준다면, 과거에 이제 외국인 지분이 93%까지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동학 뭐 개미 운동의 어떤 출발점이고, 뭐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관심 있는 종목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인데 우선주보다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낫다. 보통 이제 우선주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목적은
보통주를 이제 우리가 증자 형태로 하게 되면은 대주주 지분율이 떨어지죠. 경영권 방어가 안 되죠. 그래서 자금은 이제 필요한데 또 경영권을 방어하고 싶기 때문에 우선주들을 이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배당이라든가 이자에서 약간 우선한다고 그러는데 뭐 크게 차이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종목은 이제 삼성 SDI고요. SDI 보통주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삼성 SDI 우선주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 당시 이제 그 6월 8일자 때는 이제 그 37만 5천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한 37만 7천원 정도가 되네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발행 주식수가 이제 그 6,870만 주. 그때 시가총액이 25조 5천억.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41.5%입니다. 그런데 아래 이제 우선주를 보게 되면 당시 6월 8일자에는 이제 18만 4천원에서 출발했죠. 유통물량이 작아요. 161만 주죠. 그리고 이제 괴리율이 50%가 넘었습니다. 50만 5% 정도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시가총액이 2조 9천억이고 외국인 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0.3%죠. 삼성전자만이 유독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훨씬 높습니다. 18만 4천원에서 장중고가가 34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100% 가까이, 한80% 가까이, 장중 최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간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뭐, 어렵지 않았던 영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화살표로 우리가 추천했던, 제가 방송했던 날짜가 6월 8일자거든요. 그날서부터 서서히 움직이다, 이제 그 다음날 제법 오르고, 그리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잠시 후에 다음 자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와 이제 삼성전기 우선주인데요. 역시 그 6월 8일자 기준으로 보면 이제 13만 1000원 당시였죠. 보통자 13만 1000원. 지금은 이제 주가 한 13만 원. 한 보통, 그때 가격대인데요. 우선주는 이제 55,600원에서 장중 최고점이 74,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삼성전기는 뭐 크게 흐름이 뭐그 양호하긴 하죠. 안정적이긴 하지만 좀 어떤 역동성이라든가 에너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주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55,000원대에서 7만 4천원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발행 주식수가 또 290만 주밖에 안 돼요. 유통물량이 적죠. 그 괴리율도 굉장히 크죠. 괴리율도.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는 그림 위에 이제 삼성물산이고 아래가 삼성물산 우비입니다. 우비. 삼성물산은 최근 이제 보통주도 많이 올라갔죠. 6월 8일자 보면 11만 2,500원에서 11만 2,500원에서 장중 지금 현재 12만 원이니까 뭐한10% 가까이 올랐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 이제 86,900원에서 장중 고가가 이제 12만 9,000원까지 갔으니까 삼성전자 우비도 제법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충분히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우선주가 지금 1차 상승이 전개가 됐고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3차 상승이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2차 랠리, 2차 뭐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2차 상승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우선주들이 제가 지금 삼성 SDI 우선주 기준으로 말씀드린데요. 상승 1파동 이후 조정 2파동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보시면 이제 그 상승 충격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인데 2파동 조정이 지금 강력한 갭 지지선 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도 상당 부분 이제 적절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2차 2파동 조정을 마무리가 진다면 이제 2차 혁명, 2차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론에 의해서 본다면 상승 충격 3파동이 되겠죠. 이게 삼성 SDI도 그렇고, SDI 우선주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대동 소이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삼성물산 우비도 보면은 거래 터지는 거 보죠. 이첫 번째 대량 거래가 이제 1차 상승, 1차 혁명에 소요됐던 어떤 물량이라고 보면 조정 이후에 2차 랠리에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또 다른 이제 거래 상태가 터질 거죠. 그 거래 상태까지는 2차 혁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 우선주는 그래도 오늘 좀 강렬하게 이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자,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2파동하고 이제 2차 랠리, 2차 혁명이 지금 진행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두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뭐잘 아시는 종목이죠. 또 주도주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다 상승 추세상에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LG화학이죠. LG화학은 현재 뭐한 46만 원, 47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뭐 5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선주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LG화학 우선주가 훨씬 더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예,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2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괴리율도 LG와 보통주와 LG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이 거의 뭐50% 가까이 돼요. 그러면 LG와 우선주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768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도 좀 적당히 있죠. 유통 물량이 너무 적은 것들을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LG와 우선주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한, 뭐 물론 이제 1000만 주는 안 되겠지만 앞서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 160만 주거든요. 유통 물량이 적은 것을 싫어하는 분이라면 뭐 LG와 우선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보니까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 삼성 SDI 우선주, 그다음에 이제 LG와 우선주, SK 이노베이션 우선주인데요. 보통주 모두가 다 이제 전기차 관련주죠. 전기차가 여타 섹터에 비해서 지금 역설권 좀 돌파 가장 삼성 SDI 기준으로. 하여튼 그 상당히 그 여타 테마에 비해서 섹터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하는 파동 속에서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를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보통주가 12만 3천 원이고요. 우선주가 대략 한 9만 한 5천 원, 6천 원 정도 되는데 보통주와 우선주와 간의 괴리율이 크지는 않지만 발행 주식수가 상당히 작죠. 발행 주식수가 지금 125만 주에 불과합니다. 보통 주 같은 경우는 지금 9,200만 주거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뭐 사실 그 삼성 SDI라든가 LG 화학에 비해서는 다소 좀그 경쟁력이 떨어지긴 있지만 우리가 우선주를 공략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뭐 괜찮은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하고 수량하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뭐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세 종목으로 한다 하면은 이제 뭐 50%, 30%, 20% 혹은 40%, 30%, 30% 혹은 40%, 20%, 20% 만약에 다섯 종목으로 한다면 30%, 30%, 뭐 20%, 20%, 10%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해드리거든요. 지금 또뭐 어제도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장의 구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바닥권에서 출발한 비대면 관련주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체험을 하시게 되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